아니, 우리 며느리가 네. 생긴 것 같지 않게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꼭 생긴 것 같지 않게 그 말을 꼭 꺼내. 아니, 진짜. 애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애교면 남편한테만 드려라. 딴 사람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제 학원을 오면 이제 남자 아버지들도 오고 이래요. 그럼 거긴 사무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도 얘가 홍하면서 아, 그런 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친절한 거, 친절한 거죠. 남쪽으로 얘기할 사람이 얘가 왜 이렇게 책을 쓰나. 책을 써. 그러면 내가 꼭 한마디 하지. 너 잠자리에서 남편한테 뭐 고설을 쓰고 그때 때는 그냥 점잖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어머니 이게 내 성격이고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우리 학원을 찾아오는 그 학부형들한테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색은 빼내가 그러지. 근데 색 쓰는 걸 싫어해 나. 색은 어떻게 써요? 아니 콧소리를 낸다고. 아니 콧소리가 무슨 색이야 언니.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언니도 다른 사람한테 했어. 아니야, 김우생 선생님한테 너는 그랬어. 내가 봤어. 며느리한테 똑같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치, 시험을 잘라서.